바람을 산 듯이 네, 한 박자씩 늦어지고 있습니다. 한 박자 늦었네요. 바람이 한 박자 늦었어요. 눈을 감으면 막상 갈 곳이 없어요. 못다 회장님 막상 드릴 거라고 이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성화를 경영하고 있는 도문이사 송병호입니다. 여성화! 남성화는 안 파는군요. 네. 왜 그 남성화 팔아서는 경영이 안 됩니다. 신발을 자주 사는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. 항상 감사합니다. 아침에도 신발, 저녁에도 신발, 신발이 최고야. 감사합니다. 자, 신발 사장님이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? 배우의 누가 울어? 오, 누가 울어?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. 자, 어떤 상가를 하고 계세요? 저는요 떡볶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, 떡볶이? 예. 이분이 바로 길 가다가 저를 보고 응 했던 분입니다.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해외에서 한국 연예인들 잘 몰라요. 외국 어디 살았어? 외국 어디서? 네, 호주. 호주에서. 네. 해외에 몇 년 살다 왔어? 네, 호주에서 2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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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서 10몇 년. 인제는 일본에서 10년. 30년을 해외 살다가 네. 저를 알아보고 연예인인지 알았어 몰랐어. 저는 몰랐는데 동생이 한번 자세히 보래.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 본 듯해가지고. 그러니까 아 코미디언.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. 첫인상을 보니까 얼굴이 어때? 얼굴이 어떤 상이야? 좀 많이 늙었어. 좀 젊을 때 봤나 봐. 나이를 그러고서 우연히 만났네. 호주 20년 일본 10년 남자를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. 정말 정말 행복해야 돼. 이게 뭔지 합니까 이거? 어떻다는 얘기죠? 아 외국에서 와서 이거 합니다. 사장하는 예심 서초구. 오늘은요 서초구에 있는 노래교실에 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. 여성분들만 100%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아름다운 여성분들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강현순 선생님을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해피 바이러스 노래 강사 강현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인기가 대단하시네요.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? 인품이 좀 되고요. 미모도 되고 노래 실력도 되고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. 네. 그 이분들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은 스스로는 다 가수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세요.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입니다. 우와. 노래 가사가 너무 멋있네요. 그쵸? 남자는 추억을 말하지만 여자는 과거를 숨기고 그렇죠. 살아야. 우리 프로하고 너무 잘 맞아요. 띵 하면은 창피해서 숨기고 살아요. 자, 첫 번째 분 어서 오세요. 자 그러면은 네.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거는 참 잘했다 이런 거는 잘했다 그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인생을 살면서? 난 노래교실로 와서 잘했어.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? 이게 최고예요. 인생을 살면서 노래교실 나온 게 제일 잘한 거래요. 예. 그러면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거 이건 내가 좀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후회되는 거 있어요? 친정아버지가
가수 안 되니까 기생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거든. 그럼 어머니 못 이뤘던 꿈을 예. 오늘 노래하는 대한민국에서 한번 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나무꾼 할게. 예, 나무꾼 좋습니다. 나는요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. 김용덕입니다. 김용덕님. 네. 자, 노래 제목은요? 사랑밖엔 나 몰라. 아, 그거는 저 이 코에 비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 애교 한번 사랑밖에 난 몰라. 그거 애교 부분 조금 한번 들어보 시작. 사랑밖에 난 몰라. 노래 잘한다고 누가 그랬어요? 남편이요. 남편이요. 그대 내 곁에서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. 여러분 대부분요 남편들이 칭찬을 해줄 때는 의심하고 봐야 돼요. 저는 유흥인데요. 예. 여기 온 지 4년이 됐는데도 저는 4년? 예. 저는 옛날에는 똑같대요? 미녀를 했는데 깨꼬리 같다고 그랬거든요. 미녀를? 예.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지녀. 여기는 남서울 영도 사랑의 거리.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. 아. 어머님 앞으로 한 10년은 또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4년 갖고는 안 돼요. 어서 오세요. 네. 아, 네. 개포동에서 온 조수경입니다. 내가 보니까 걸음걸이가 딱 자신감이 있어. 여기 몇 년 차입니까? 한 14년이요. 14년. 그러니까 14년 고참이다 이거야 후배들. 네. 아, 14년이야 14년. 에? 당신은 나의 영원 사랑이 안녕하세요. 우면동에서 온 하정옥입니다. 하정옥님. 여기는 몇 년 차? 이 노래 교실? 10년 넘게. 10년 넘게 다녔고. 한때는